여러분과 함께 은혜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런 소리 하죠. 은혜 받으세요. 예. 또 아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 그저 우리는 입만 열면 은혜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잔 뉴턴 목사님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305장의 찬송을 어떻게 작사를 하게 되었는가? 원래 잔 뉴턴은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노예 선장이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절부터 그 생활이 난폭했고 방탕했고 그래서 이웃에게도 깊이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덜락날락하고 그래서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이가 이제 오늘 노예 선장이 되어서 이제는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러한 노예 선장이 되었지. 어느 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아프리카 해안을 이렇게 항해하다가 무서운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심한지 그 노예 선이 배가 그냥 파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그 바다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나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때부터 그 인생의 삶이 바꾸어지게 된 거예요. 노예 선장으로 했던 악한 일들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과거에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신앙의 고백시를 쓰게 된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보세요.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은혜. 계속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관은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연이나 자연현상으로 보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나 모든 일의 시작도 또 끝도 없어요. 다 우연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재수가 좋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우연히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임질 것도 없고 미리 걱정할 것도 없고 사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과론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원인 속에 원리가 있어서 이 원리가 법과 질서의 체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주었느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어떠한 법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모든 존재의 원인은 원인자가 있다는 것이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는 질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이, 사랑이 우리 피조물 속에 역사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은혜라고 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은혜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성공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 건강도 은혜고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교인이다 하는 이 말은 예. 은혜를 안다 하는 뜻입니다. 예. 교회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예.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은혜 관계입니다. 예. 또 우리 모두 서로 은혜 관계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카리스라는 말인데 예.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 호의. 따라합시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일방적 호의. 예.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 이해가 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예.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 두 번째, 어떠한 노력 없이 거저 받는 것. 세 번째, 조건 없이 거저 받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네.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내 행위로 되었다면 이거 은혜 아니죠. 네. 내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은 이거는 은혜 아니에요. 당연히 받는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말을 언제 많이 쓰느냐?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 거. 이게 부모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 값을 지불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까? 예? 아니면은 나올 조건이 있었나요? 예? 여러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은 손들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나올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호오생하시네. 누가? 부모님이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랄 때에 보면은요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미운 짓 하면 다 끊어버리지. 예? 그리고 그러면 없으면 그냥 하나 데려와서 키우면 되는 것이지. 예? 그렇게 속썩인데도 데리고 있잖아요. 예?
어떤 부모님은 자식 잃어가지고서 예? 정신을 잃어버리는 부모님도 있어요. 아유, 우리 애 찾아주세요. 애 찾아주세요. 애 찾아주세요. 그리고 정신이 돌아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은혜요. 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느냐고. 그런데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예배드리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모르고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까? 자기 집에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참 재수 좋았다 그래요. 예, 예, 재수 좋다 이 말이 뭡니까? 예?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독교인들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다. 어떤 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불신자들은 여러분 예? 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래. 예. 그러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예.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더만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쓸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 나오면 언어가 달라져요. 은혜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서 교인되고 은혜를 말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의 물을 마시고 예? 은혜의 물 속에서 헤엄치고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은혜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은혜의 관계. 그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 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며 공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 은혜라 그럽니다. 누구에게는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특별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특별 은혜는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누구에게 선택해서 주시는 은혜야. 예. 이것이 특별 은혜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특별 은혜를 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귀한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다 말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이 애쓰고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종교는 여러분 핵심은 행함이에요. 예.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그게 행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왜 여러분 특별 은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보면요, 다른 종교를 보면은 다른 종교는 좀 이성적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네. 이해가 돼요. 근데 기독교는 이런 좀 이성적이지를 않아요. 예. 네.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불교를 봅시다. 예. 불교는 무라는 거 아닙니까? 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받아들여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죽으면 그뿐이지 뭘 그래. 예. 근데 우리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불교는 잘 이렇게 믿다가 보면 극락세계에 간다는데 에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예. 그거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승려들은 극락세계가 사후에 있다고 믿지 않아요. 예. 믿지 않는다니까. 예. 극락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마음에. 예. 그래서 우리가 선안이라면 서방 정토에 있는 극락세계에 간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서방 정토, 서쪽에 깨끗한 곳이 있다는 것이지. 예. 근데 승려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방 정토가 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래를 벗어난 인간이 해탈한 그러한 깨끗한 마음, 이것이 서방정토라는 거예요. 극락이 여기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극락을 공간적 세계로 보지 않아요. 예? 우리 이 현실을 떠나서 먼 세계에 있는 그 어느 곳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공간적 세계를 극락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왜 극락 있다고 극락 가려고 하면은 예?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그 스님이 그랬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헨소리라고.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 무언가를 상징적인 세계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극락이 있다는 거 하지. 있지. 실제로는 극락 없어요. 이게 여러분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이슬람 보자고. 이슬람. 예? 뭐, 예? 여러분, IS가 왜 생겼어요? 예? 알라를 위해서 자폭테러 하면은 너희들 천국 가면 72명의 여자를 얻어. 예? 72명의 이쁜 여자와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다고. 예? 예? 그래서 자폭테러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침이 땡기나? 예?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봅시다. 신이 인간 되었다? 믿어집니까? 처녀가 애 낳았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믿어집니까? 3일 만에 살아서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터툴리아는 말하기를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는다 그랬어요. 예. 무슨 말이냐? 기독교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박사님도 믿고 어부도 믿고 농부도 믿고 할머니도 믿고 아이들도 믿고 다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네. 이게 믿어질 내용이 아니라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것을 네?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네. 받아들이라. 네. 그것이 은혜를 통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은혜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 은혜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원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이스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한 한 부인이 참석했는데 스칼렛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아, 이분이 어떻게 그 교회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그 교회를 또 갔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 부인이 목사님에게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나는 이 교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목사님은 너무너무 말씀이 좋으셔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또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예수님 만나러 왔고 오늘은 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보러 온 사람은요, 나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 보러 왔으면 은혜 받아. 예수님 만나러 왔으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쓴 성경이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의 정수는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가 주님 만나서 은혜 받았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주님 은혜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 받고 매달렸던 한쪽 강도도 여러분 죽기 전에 은혜 받았잖아요. 고기 잡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도 은혜 받았잖아요. 남의 것 토셔가던 세리장 삭개오도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도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은혜 받았잖아요.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선물이에요. 왜 은혜가 선물인가? 모든 종교는 거기에 행위가 따라가요. 인과응보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떻게 살았든지 뭐 관계없어. 구원의 기초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선행이나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 은혜로 된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아무 선행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배우자 주신 것도 선물이고 자녀를 주신 것도 선물이고 직장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살집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건강을 주신 것도 선물이고 아멘이 없는 것도 선물이고 아멘 있는 것도 선물이고 예. 앉아 있는 것도 선물이고 자빠져 자는 것도 선물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잠도 안 와요.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러분 연약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잘 만나도 남편을 잘 만나도 건강해도 내 책임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밀어주고 끝까지 아니 영원히 나와 함께할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이나 낮이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될 수 있고 할 수 없는 자가 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한 자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것 은혜만 충만하면 지팡이를 짚어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팡이만 있으면 반석에서 샘이 터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여러분 목동입니다.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사람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일마다 도우시고 그때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상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